네, 안녕하세요. 래프캡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이 푸마 울트라 1.3 FG 에이지 제품입니다. FG 에이지 제품. 스터드가 이제 FG 에이지라서 되게 길죠. 아,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푸마에서 제가 퓨처지를 리뷰해드렸듯이 요렇게 그 MG 제품들이 이제 국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울트라의 요 1.4죠 이게 벌써 이제 4세대로 진화를 했는데 1.4 모델에서는 아직 MG가 나오진 않아서요. MG를 제가 이제 요 1.4에서 이제 리뷰를 비교를 못 해드리고 부득이 1.3 전 모델에서 비해서 지금 이 제품이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거를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변화된 점이 있긴 하니까 요 제품이 이제 1.3이고 MG 버전입니다. MG 버전. 울트라는 아시겠지만 초경량 푸마의 초경량 버전이어서 우선 이 제품인 경우에 지금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FG AG인 경우에 무게가 265mm인가 뭐 기준으로 155g밖에 안 되는 초경량 모델입니다. 물론 이제 AG 쪽으로 오면 그것보다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델은 과거라고 하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SL 모델 슈퍼 라이트 초경량 모델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경량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이키에서 나오고 있는 머큐리얼 뭐 이런 제품들이 보통 그래도 한 180, 190 뭐 이 정도 보통 되는 편인데 비하면 어쨌든 초경량 모델이죠. 그 다음에 뭐 스피드 플로우 같은 경우도 이제 경량 모델을 인조가죽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모델에 비해서도 어쨌든 초경량인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굉장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설명이 따로 여기 뭐 아니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따로 있진 않아서 하여간 요 제품을 오늘 리뷰를 하는데 이전에 울트라의 제품들 그러니까 초기 매트릭스 에보사 그러니까 울트라의 특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뭐냐 매트릭스 에보의 사에 소재를 썼다. 매트릭스 에보사가 아니라 샤막 프랑스에 샤막 회사인가? 그 회사의 매트릭스 에보라는 소재를 사용했다는 거고 그럼 그 소재가 뭐냐 마이크로파이버 일반 화학 섬유에다가 신발의 강도 유지 형태 유지를 위해서 카본 섬유를 섞었다. 그러니까 카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본 플레이트는 되게 플레이트로 이해를 하시죠. 카본판 뭐 예를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카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발 바닥에 들어가는 카본이라든지 그 이제 막대 형태의 이제 카본을 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카본 플레이트가 이제 카본 섬유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실로 그 실이 신발의 부분적으로 사용이 돼서 그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갖는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이제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내구성 신발의 내구 어퍼의 내구성 그 다음에 반다남이 주는 홀드성 신발 발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홀드성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주 특징이에요. 카본에. 그래서 그 카본의 특징인데 거기에다 뭘 더했냐 푸마가 이 소말 아니면 스피드 케이징이라고 부르나요? 뭐 이렇게 안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그 신발의 소재 자체는 매트릭스 에보다 그 다음에 신발을 구성하는 이 발 안쪽에 발이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홀드 시키는 방식을 뭐 스피드 케이징은 뭐 그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나와있나요 여기? 스피드 케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케이지라는 건 보통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 뭐 세장 뭐 가둬 놓는 거 이런 건데 명사로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다 그러면 이제 케이지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동사로서 뭐 가둬 놓는다 그러면 그것도 이 신발의 특징 그러니까 푸마가 울트라를 통해서 그리고 스피드 케이지라는 걸 통해서 추구하는 뭐가 뭐냐 발을 요 안쪽에 잘 가둬 놓는다 그렇게 보시면 이 케이지라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안 한다 스피드 케이지라고 명명되어 있으니까 스피드 케이지라고
생각해보면, 무게가 가볍고 빠른 움직임을 하는데 그 빠른 움직임을 잘 지지해줄 수 있는 신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어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카본을 쓰게 되면 카본을 썼다는 이유로 신발 자체 일반적으로 카본 플레이트는 바닥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죠. 이 탄성 때문에 신발 바닥에 이제 고탄성 그 리터닝 에너지 과거에는 단순한 쿠셔닝에 의존해서 마라톤 선수들이 42km를 뛰거나 아니면 뭐 20km를 뛰거나 할 때 발의 피로도를 적게 하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스피드 레이스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록 단축에 모든 게 이제 초점을 맞춰지면서 신발의 무게를 단순하게 줄여서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신발 무게는 줄이지 않더라도 스피드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선수들의 그 피지컬적인 능력, 즉 달릴 때 필요한 뭐 예를 들면 그 폐활량, 그 다음 지구력, 근지구력 이런 것들이 훈련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한계 내에서 신발의 탄성 에너지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움직이게 그래서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최근에 이제 마라토나에 아주 그 카본 전쟁이 지금 벌어졌다고 할 정도로 뭐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신발에 카본을 넣고 있죠. 그 카본은 이제 주로 바닥에 들어가는데 어퍼에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되냐? 신발을 신었을 때 카본이 그 실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발을 이렇게 쭉쭉쭉쭉 감싸고 있으면 발이 움직였을 때 카본이 발을 완벽하게 잡고 있다는 하정하에 발을 움직이게 되면 발의 움직임을 제어함과 동시에 카본도 미세하게는 탄성이 있습니다. 그 카본 각각의 개별 실의 카본의 탄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할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그다음 발이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바닥에서와 같은 탄성을 이용하게 한다. 그러니까 리액션을 일으킨다. 리스폰스를. 그게 이 푸마가 지금 이 울트라라는 제품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예요.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성공적이냐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왜냐면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푸마의 이 울트라는 지금 1.3과 1.4에서 그러한 것들이 원인을 찾을 수 없게 다시 말하면 신발 고유의 신발 어퍼 고유의 카본 섬유가 주는 탄성에 의해서 기존의 그 어퍼가 리터닝 에너지 아니면 퀵 리스폰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구조에서 바로 홀드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줬던 것들이 1.4에 오면서는 기본적으로 신발의 핏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연 이전에 이 푸마에서 얘기하는 카본을 통한 그 발의 홀드성 안에 민첩한 움직임을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해지냐 그게 문제. 그러니까 이렇기에서 지금 그게 라스트 핏이 달라지면서 1.3 이전 버전에서 푸마가 주장했던 카본 섬유의 특성이 과연 옳은 것이었냐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제품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두 제품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선은 뭐 아시겠지만 여기가 있는 전반적인 게 이제 그 매트릭스 에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이제 극세사 마이크로파이버가 지금 쭉 사용되어 있어 밴드 구조를 하고 있고 푸마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울트라인 경우에는 그 이렇게 비춰보면 지금 안쪽에서 보이시죠? 비춰보면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이제 그 스피드 케이지를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라이닝 천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라이닝을 다 본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스티칭에 의한 것들이 다 없으면서 무게를 감소시켰고 그 다음 끈이 들어가는 부위 그 다음에 여기에 힐에 그 다음 힐의 어퍼와 이 발이 들어가는 쪽에 밴드를 결합시키는 거에 스티칭에 더해서 그 다음에 전부 다 레이저 본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초경량 페박스를 사용하고 페박스의 두께도 굉장히 얇게 하면서 여기가 그 저희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퓨처의 MG 스터드처럼 여기가 굉장히 잘 휘도록 만들어져 있고 가볍게 휘도록 그러니까 이제 신발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요소로서는 여기 지금 안쪽에 보이는 그 비치 투 가는 부분들 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 비치 투 가는 부분들에 그 라이닝을 일부 덜어낸 거 근데 라이닝 전체를 드러내게 되면 이제 어퍼 자체의 홀드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드러내고 그 안쪽을 이제 스웨이드 타입으로 이렇게 본딩으로 다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그 여기 보면 굵은 실 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은색이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굵은 실 외 신발 안쪽에서 이렇게 비춰봤을 때 가까이서 보게 되면 신발이 이렇게 눈금처럼 그 눈금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실에 이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바탕은 마이크로 파이버인데 그 실들이 기본적으로 카본 실인 거죠. 그래서 카본이 전반적으로 이 신발을 얽혀설켜서 이렇게 얽고 있다. 그 우리나라 표현 말이 많아요. 이렇게 뭐 올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어쨌든 간에 이제 매트릭스 에보라는 푸마 특유의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그 매트릭스 에보는 이 축구화 전용으로 개발된 소재가 아니라 그 신발 중에서 어떤 예를 들면 고강도 다시 말하면 마찰에 의한 내구성이 필요하거나 표면에 아니면 신발 자체를 발을 극도로 잘 홀드 시켜야 되는 신발들 특정한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발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는 뭐 그런 슈즈에 사용이 돼서 뭐 예를 들면 사이클 선수들이 클리트화라 그러나 클리 신발이나 뭐 그런 데도 사용이 되고 등산화 뭐 아웃도어 쪽에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카본과 케블라를 같이 섞었던 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 매트릭스 에보였기 때문에 매트릭스 그 천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 고강도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그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이제 그 섬유가 끊어지거나 해서 신발이 구멍이 나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이 울트라인 경우에도 지금 그런 특성들을 잘 반영을 해놨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본다 그러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또 이제 뭐라고 하죠? 그립 컨트롤이라 그러나요? 여기다? 네. 그립 컨트롤 프로. 근데 뭐 그립 컨트롤 프로라는 게 사실은 여기에 지금 기본 매트릭스 1세대는 여기가 표면이 되게 끄칠끄칠하죠. 그 카본과 케브라 그대로 외피에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아웃도어라든지 이런 신발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랬다가 지금은 초기에는 조금만 이 끝에 했다가 그립 컨트롤을 그 상태로는 이제 신발의 모양도 안 나고 뭐 그거 조금 더 바른다 그래서 코팅 처리한다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립 컨트롤을 아마 여기에 그 코팅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실 자체가 코팅되어 있는 걸 얼게 맨 게 아니라 이렇게 직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립 컨트롤이라 그래서 신발 어퍼 전체에다가 그냥 코팅 처리를 원사에다가 지금 그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게가 굉장히 경량이고 대신에 이제 무게를 줄여야 하니까 역시 이제 패딩은 전혀 없죠. 그래서 신발 안쪽을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천 하나만 되어 있고 아까 보였던 스웨이드 타입의 얇은 라이닝으로만 마감이 되어 있고 그 마감되어 있는 거를 이제 스피드 케이지라고 부르고 전체 어퍼에 그 저 뭐죠 코팅 처리되어 있는 걸 그립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그 매트릭스 에보 천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울트라 컷이라고 그래서 이 안쪽에 지금 이렇게 그 케이지를 형성하고 있는 비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의 만듦새를 극도로 높이는 실의 숫자 그러니까 축구화 제작에 들어가는 바느질의 숫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이 본딩 처리되어 있고 신발 뒤축 이런 데도 보면 전부 다 본딩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발 뒤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락다운을 위해서 뒤쪽이 약간 아킬레스 쪽을 홀드 시킬 수 있도록 도톰하게 되어 있고 뭐 나노 그립 처리가 되어 있는 푸마의 전통적인 전형적인 요즘 뭐 대부분 다 이걸 쓰고 있죠 푸마에서는 그 다음에 인솔 이렇게 빼버리면 미드솔 쪽에 앞쪽에 플라스틱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에 있는 인솔은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 쪽에 이제 나노 그립이라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뭐 유행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이제 넌슬립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하는 거. 근데 이제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건 좀 웃긴 이야기인 게 신발을 딱 맞게 신으면 미끄러질 일이 없죠. 원래 딱 맞게 신으면 그러니까 이제 딱 맞게 안 신으니까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좀 젖었을 때, 그 이제 그럴 때 약간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코팅 처리 같은 것들 이런 게 잘 되어 있다.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받고, 리뷰를 이 제품 어쨌든 1.3에 지금, 1.4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데, 1.3을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요 1.3은 MG를 저희가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4의 FJ지. MG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퓨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이 FJ지. 박스에 보시면, 여기에 푸마 1.4 FJ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상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FJ는 뭐, 퓨처 때도 자꾸 방법해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한테. 우리나라 FG 천연구장, 우리나라 천연구장이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AG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인조구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이거 어떤 AG냐, 천연전대에 가깝게, 피파나 UFA에서 승인이 나서, 뭐,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도의 인조잔디. 그러니까, 잔디의 길이도 길고, 잔디가,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 길이가 10mm 이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충전재들이 충분해서, 발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콘크리트, 바닥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이 적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 구장. 그 왜 그러냐? 퓨처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의, 스터드, 전면부 스터드에서 가장 긴 요 두 번째 스터드의 길이가, 14mm나 돼요. 14mm. 약간 측정에 따라서 13이라 될 수도 있고 14.5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끝에서부터 바닥면에서부터 재개되면 그 정도로 깁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FJAG가 보통 12mm 뭐 이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는 거에 비하면 훨씬 길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이 긴 길이가 인조잔디에 이게 박히려고 하면 천원잔디는 그 잔디 밑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기의 선수들 보면 여기에 진흙이 붙어 나오죠. 그 다음에 슬라이딩 같은 게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이 스터드에 걸려서 잔디가 푹 패여서 날아가는데 그 부분들을 보면 이 스터드가 이 정도 길이가 있었을 때 충분히 잔디에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인조 잔디인 경우에는 바닥이 딱딱하고 유일하게 충격 없애주는 게 고무밖에 없으니까 잔디 이 스터드 자체의 길이 자체가 잔디의 길이보다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잔디 위에 이렇게 스터드를 신고 떠 있는 건데 그런 걸 가정하면 여성분들이 신는 하이힐을 생각하시면 되죠. 하이힐을 신으면 발의 안정성이 있을 수가 없죠. 내 발이 불편하고 그런 것처럼 스터드 자체가 긴 거는 어떤 경우에도 불편한 경우입니다. 인조 잔디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FJAG라고 나오긴 하지만 천연 잔디에서 축구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 모델을 가지고 인조구장에서 신는 거는 경기력의 후퇴를 갖고 오지 경기력의 증가를 갖고 오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스터드가 길고 이러면 또 이렇게 그 쉐브론 타입으로 되어 있고 하면 이게 높은 그립을 발생하니까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막 스프린트를 할 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스터드 형태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뛰는 축구장에서의 그 스피드 순간 반응의 차이를 갖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뭐 우리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도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어쨌든 천연잔디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FG를 신는 것 자체가 상관이 없긴 하지만 만약에 인조구장에서 시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연습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천연잔디에서 연습을 못해서 인조구장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신발을 신고 뭐 한 번 정도니까 두 번 정도니까 하다가 부상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프로 선수 입장에서 보면 몸이 생명이 재산이고 그 친구들은 자 그러면 요 FGAG의 스터드가 이렇게 12mm가 14mm가 넘을 정도로 긴 스터드를 갖고 있는 거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AG랑 비교를 했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 MG가 이제 FG로서 AG로 우리나라에서 인조구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 1.4에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요 스터드를 두 개를 지금 동시에 비교하지는 못해도 퓨처에서 나온 요 MG 기준으로 우리가 이 울트라를 가정을 하면 어퍼만 잘 비교를 하면 이거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 강도가 굉장히 유연해졌잖아요. 그래서
퓨처도 이제 이 아웃솔 플레이트 페박 써가지고 있는 경량과 이 저기 고탄성 이제 쉽게 안 부러진다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휘어져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어떻게 이 신발에서 구현해내느냐예요. MG에서 그 신발의 만듦새는 어퍼상에는 동일하죠. 매트릭스랑 소재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일한 태그가 두 개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매트릭스의 태그가 이건 이제 매트릭스 제품을 뭐 고 제품을 쓰게 되면 이제 고텍스 로고를 집어넣어야 되듯이 여기에도 이제 매트릭스에 똑같은 소재가 사용됐다는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뒷면에도 이제 이 설명을 보면 여기 매트릭스의 뭐 에보의 특징이 요렇게 똑같이 두 제품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요렇게 되어 있고 뭐 늘 읽어드리는 거지만 여기 보면 이제 멀티존 우번 어퍼 그 다음에 엑스트라 라이트 그 다음에 엑셀런트 서포트 그 다음에 풀 카본 조닝 그냥 브레스블 그 다음에 익스트림 어블라이전 레지스턴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림 컴포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풀 카본 조닝인데 여기에 이제 카본 섬유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케이지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게 핵심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엑스트라 라이트의 그 하나 브레스블인데 이 제품을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지만 축구화에서는 브레스블이 형성이 안 됩니다. 왜냐면 코팅 처리 때문에 대신에 뭐가 코팅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가 발생을 하냐 높은 방수성이 대신 얻을 수 있는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매트릭스사의 이 소재는 자체로만 보면 그 자체로는 그 브레스블리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면 열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그 다음에 땀이 난다거나 하게 되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이 축구화인 경우에는 이 그립 컨트롤 위한 이 코팅 때문에 열을 빼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약점이다. 대신에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냐 이제 방수 성능이죠. 높은 방수 성능. 울트라 나뉘진 바에 따르면 거의 물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어퍼를 통해서는 어디로 통해서 물이 들어오냐 여기에 있는 끈 구멍이나 여기에 있는 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투압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일로 스며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밴드는 그냥 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메시 천수로 이렇게 비춰보면 이제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여기가 젖으면 안쪽으로 쭉 퍼져서 젖게 되고 그 다음에 라이닝은 이 저기 그 뭐죠 이 스웨이드 타입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도 이제 천이니까 마이크로 파이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따로 젖게 되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이 어퍼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어퍼 자체로 그 젖는 게 적으니까 물이 투과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이제 됐 다른 쪽은 어떻게 젖는다고 하더라도 젖는 시간을 어쨌든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죠. 물론 뭐 완전 수중제이라 그러면 뭐 상관없지만 저기 뭐 그거는 뭐 아예 그 차별을 갖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그라운드에 물을 뿌린 정도로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제 물에 견딘다 물에 저항성을 갖는 소재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제 그러면 하나 남는 거는 역시 핏이 어떠냐 하는 것만 남게 되죠. 그리고 스터드가 이제 요 울트라에서 MG가 나와주느냐 하는 건데 저희가 퓨처 때도 요 두 제품을 이전 제품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이 제품의 차이를 핏에 제가 이제 어쨌든 이걸 먼저 신어보고 최근에 나왔으니까 요 핏하고 그 다음에 요 핏 이게 어떤 분들은 이 스터드가 달라서 다른 거 아니냐 하는데 신발 FG, AG든 MG든 이 HG가 아닌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다 같습니다. 라스트가 그런데 요 두 제품을 딱 신어보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요 제품보다 퓨처도 마찬가지인데 퓨처도 지금 1.2 이보다 1.3이 핏이 더 좋아졌죠. 라스트 핏이 여기서도 1.4와 1.3을 신어보면 발의 조임 정도 발의 조임 정도가 이쪽이 더 심해요. 이쪽이 덜하고 제가 이거를 먼저 신고 그 다음에 한 5분 이상 있다가 벗고 요거를 신었는데 요거를 신었던 것보다 1.2의 이 MG를 신었을 때가 훨씬 타이트해요. 이상하잖아요. 어? 왜 같은 모델의 약간 어퍼의 텍스처들만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그 케이지를 형성하는 거
안쪽에 보이시면 여기 지금 투명하게 비치는 부분, 케이지 안쪽에 있는 요 울트라 컷 같은 것들이 이 3과 4 사이에 바뀐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 앞쪽에 있는 텍스처 무늬들이 약간 바뀐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다른 착화감이 만들어지냐 하는 거죠. 왜 발볼이 좀 더 편해졌냐. 그러니까 퓨처도 말씀드렸지만, 퓨처에서도 신발의 구조, 다시 말하면 퓨전 핏이라는 밴드의 위치를 여기 고정되어 있던 걸 폐기시켜버리고 전반적으로 밴드 타입으로 발등 전체가 이제 다 덮이도록 하는 식으로 신발이 바뀌면서 전반적인 핏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울트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가 타이트하고 여기가 좀 더, 약간 더 편해졌는데, 물론 이 편해졌다고 해서 품안한 퓨처든 아니면 울트라든 제 경우에는 어떤 걸 신어도 발의 저림 현상을 완전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울트라와 지금 퓨처 이 두 제품을 놓고 어떤 게 더 빨리 발의 저림이 오느냐, 비슷해요. 비슷하기는. 그러니까 제 발이 어떻든 저림이 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림이 온다는 얘기는 여기가 어쨌다 여기 어퍼가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는다는 거죠. 그 타이트함 정도가 개인에 따라 발에 이제 예를 들면 발볼의 크기, 발볼 높이 이런 것들을 달라질 수 있는데, 저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제가처럼 그냥 특별하게 발볼이 넓다라든지 아니면 발볼이 좁다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신었을 때 신발의 저림, 미세한 저림 현상은 반드시 몇 분 지나고 나면 생긴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서 더 강한 힘이 가해졌을 때 이 어퍼가 지금 그 카본이 들어가 있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카본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신축성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러면 늘어나지, 쉽게 늘어나지 않는 소재라는 얘기니까. 결국 늘어난다는 건 이 밴드가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오히려 안 늘어나고, 퓨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이전에 뭐, 예를 들면 그 축, 뭐, 그니까, 1.2버전에서 요 정도 밴드가 있으면 그 밴드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지 좀 늘어나느냐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이제 확장이 돼서 넓어져 버렸으니까, 저 경우에는. 예전보다 넓어, 조금 더 신축성 있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소재보다는 여기에 있는 소재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소재니까. 근데 울트라인 경우에는 카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본 섬유가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으면, 이 어퍼 소재 자체를 늘리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럼 뭐가 조절하느냐? 결국 이 밴드 부분이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얼만큼 신으면 얼만큼 늘 좀 느슨해지느냐 하는 게 이 신발의 기본적인 이제 착화감을 구성하는 건데, 어쨌든 이전 세대 1.3보다는 1.4에서 조금 더 편해졌다 이거죠. 그러면 퓨처도 이 라스트가 좀 바뀌었고, 이것도 1.3에서 1.4로 오면서 좀 바뀌었네. 그 뭐가 바뀌었지? 하고 봤더니 우선 신발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신발의 모양이 요렇게 놓고 저 보여드리면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여기에 뭐 이거는 지금 아웃솔 FG-AG용 힐컵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감안을 하고서도 이렇게 보면 뒤축의 변화가 약간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여기에 있는 지금 그 뭐죠? 이 MG 버전과 지금 요 같은 모델에서 MG를 비교를 해야지 정확히 알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뒤에 모양이 약간 변하긴 바뀌긴 했었어요. 그 나머지 부분 사실 이제 크게 바뀐 게 없죠. 근데 뭐가 바뀌어서 이 착화감을 다르게 만들었냐? 제가 보기에는 이 푸마가 자기들이 1.2, 1.3 을 만들 때 알았던 것 같아요. 신발이 너무 낮게 구성되어 있고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를.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신발 모양이 옆에서 보면 달라요. 같은 사이즈 255인데. 뭐가 다르냐? 여기 높이 이런 것들이 여기 앞부분 코 모양 이런 게 다 다르다 이거죠. 이렇게 비춰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큰 차이가 없나 그러지만 실제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약간 차이가 나고. 그래서 뭘 측정을 해봤냐? 어퍼의 크기 면적을 측정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각근의 높이, 신발 아웃솔 바닥에서부터 요 그 본딩 처리가 되어 있는 마감까지의 높이들을 부분적으로 체크를 해봤더니 이 제품에서
부분별로 한 2mm씩 더 높게 생성되어 있습니다. 2mm씩. 다시 말하면 그 2mm만큼 이전 모델에 비해서 신발 공간이 전반적으로 커졌고,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신발의 외관의 높이, 이게 여기는 낮았던 데 비해서 여기는 높아진 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보다 이쪽이 착화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퓨마 쪽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한국인의 보통의 발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전 울트라보다는 어쨌든 간에 착화성이 높아졌다. 퓨처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신으면 어떤 느낌이냐? 이 느낌이에요. 웃기게.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신발을 발에 밀착시키는 방식이 밴드에 의한 방식이니까 여기에.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착을 해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발이 안 움직이느냐 하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울트라는 기본 카본이 들어가 있어요. 카본의 탄성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카본실이 다른 이런 천이나 아니면 그 뭐죠? 스피드 플로에 사용되는 고무 같은 느낌의 천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 인조가죽처럼 보이는 거는 코팅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스피드 플로어나 고스티드가 갖고 있는 어퍼 자체의 그 고무 같은 느낌, 실리콘 같은 느낌, 그런 느낌과 좀 다르다 이거죠. 그게 그럼 마이너스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 카본이 들어가 있고 핏이 잘만 형성되면 발을 단단하게, 굉장히 가볍고 단단하게 감싸주니까. 다시 말하면 육상화 같은 신발을 신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어퍼 안쪽에 아무런 라이닝이 없으니까 육상 스파이크의 무게를 가장 많이 드러냈을 때가 아마 예전에 그 지금도 그런 거 막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이키에서 그 옛날에 그 마이클 존슨이었나 200m가 400m 선수가 신던 뭐 무게가 90g 뭐 90몇 g 이런 육상화들. 그런 거는 사실 어퍼로의 아주 얇은 가죽 하나만 놓고 다른 건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뭐 패딩이다 뭐 인솔이 되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만들거든요. 그 정도 무게 만들려 그러면.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155g 정도, FG 기준으로 155g 정도의 무게에서 신발의 홀드성, 축구라는 격렬한 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을 신발 자체가 얇은 어퍼로 충분히 지지해 주는 정도 가 되고, 그 다음에 핏상에서 이제 과거의 이때에 비해서 여기서 훨씬 더는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미세하게 이때보다는 이 발을 조이는 정도가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착화성이 조금 더 개선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발볼이 약간 넓으시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착화성이 개선이 되면 사실은 유저 입장에서 그것보다 좋은 거 없죠. 늘 푸마,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도 구입할 때 발이 이렇게 그 통 일체형 되어 있는 이런 밴드 구조들은 대부분 다 발이 너무 타이트하다, 아니면 지나치게 타이트하다, 그래서 뭐 발이 저린다 이런 건데, 물론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퓨처와 마찬가지로 신고 있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발이 저립니다. 이런 신발들은 신고 있다 그래서 발이 저리진 않죠. 통 이렇게 그냥 벌려놓으면 발이 저림이 생길 가능성은 없죠. 근데 이런 제품들은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때보다는 이게 훨씬 완화가 됐고, 그 다음 255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도 길이상에 누르면 엄지발가락 쪽은 약간 남긴 하지만, 제가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기니까 기본적으로 255를 신어서 딱 서면 신발이 크다는 느낌은 없어요. 이 제품에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핏이 조정이 되고 라스트가 조정이 되고 신발의 구조들이 전반적으로 여기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2mm 이상씩은 신발의 높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발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신발 내부 공간 확보가 조금 더 쉬워지고 하니까 핏감이 확 개선이 되는. 관건은 뭐냐? 여기에서 MG만 나와주면 되는 거죠. 제 경우에는 까만색으로 나와주면 되고. 그러니까 다만 실제로 MG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MG가 들어야 되면 무게가 아마 약간 증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제품 이전에 MG 비교하면 아마 3, 40g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지금 이 태그 달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저울에 올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10g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200에서 210g 정도? 210g 정도 나오는데, 이걸 태그를 제거한다 그러면 뭐 한 205g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올리면 무게가 지금 160, 그러니까 요거를 제거하고 나면 한 5g 정도 빠진다고 해서 155g, 그러니까 무게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 기존에 비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거 많은 분들이 필요하는 인조잔디에서 한국형 인조잔디 다시 말하면 인조잔디의 길이가 길지도 않고 잔디가 서있지도 않고 충전재가 충분하지도 않아서 근데 대신에 TFR을 신는게는 약간 바닥이 불편하고 그래서 스터드가 있는 걸 좀 신고 싶다 하는데 마땅하게 국내에 나오는 신발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울트라에 지금 나오지 않아서 제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라스트 핏이 이렇게 개선이 된 형태로의 라스트가 그대로 MG에도 적용이 되고 그 상태에서 MG 스터드가 들어가게 돼서 스터드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유연성을 갖게 되고 하면 이 자체로 갖고 있는 유연성에 이 유연성만 확보가 되면 어퍼 자체가 갖고 있는 높은 홀드성은 발의 불편함보다는 어퍼가 주는 어떤 신뢰감 다시 말하면 발을 잘 안정시켜준다는 신뢰감으로 바뀔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울트라는 이제 거기서 핵심이 우리나라의 그 축구화를 지금 그 푸마 MG를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인조잔디에서 하는데 마땅하게 스터드가 낮고 개수가 많아서 그런데 이제 TF보다는 어쨌든 축구화를 신은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를 신은 느낌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 푸마의 MG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퓨처즈도 마찬가지로 라스트 핏이 개선이 되면서 착화성이 훨씬 개선이 됐고 이 제품인 경우에도 어퍼의 재단 전반적인 어퍼의 재단 부분들이 1-2mm씩 다 높아지고 하면서 신발의 모양 자체가 1.2대랑은 완전히 사이드에서 보면 모양이 달라져서 실제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2mm 차이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스터드에서 여기가 지금 10mm냐 12mm냐 차이가 확실히 눈에 띄고 이게 지금 11mm 정도 이게 13mm 정도였는데 이 정도 차이에서 스터드 높이 차이가 확 느껴지듯이 슈즈 자체의 어퍼의 상승 부분이 이런 부분 사이드 부분들이 1-2mm씩 다 늘어났다 그러면 육안으로 보기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개선된 라스트 핏에 MG 스터드가 부착이 된다 그러면 200g 내 AG로서는 웬만한 분들은 발볼이 극단적으로 넓어서 막 저림 이런 것들 늘 고생하시는 분은 아니라 그러면 역시 이 제품도 이제는 한국에서 시도해 볼 만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울트라의 이 소재 자체가 스피드 플로우나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디다 스피드 플로우나 프레트에 나오는 인조 가죽보다는 오히려 나아요. 전반적인 발에 전달되는 느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수성에다가 그 다음에 얇은 어퍼가 주는 터치감 패딩이 아예 없으니까 직접적인 터치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MG 스터드가 부착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 웬만큼 우리나라에서 축구의 발볼이 넓어서 선택에 애를 먹는 분들 아니다. 그럼 기존에 어쨌든 간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어떤 제품 한두 개라도 다 써서 이미 잘 사용하고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발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웬만했으면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느낌입니다. 그리고 신어서 심지어 좋을 것 같다. 왜냐? 터치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고 배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약간 젖어 있을 경우에 방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푸마의 이 낮고 많은 스터드 개수는 어쨌든 스터드 프레셔로부터의 발을 긴장시키거나 근육을 긴장시키는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제거되어 있고 그 다음에 MG 스터드 자체가 주는 안정성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스터드의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도 굉장히 유연하고 그러면 일단은 발을 움직이는데 저의 요소들이 굉장히 적으니까 굉장히 스무스하게 볼 컨트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신발을 그렇게 봐야 되고 뭐 그립 컨트롤이 갖고 있는 여기에 이제 공간 마찰이 될 때 약간의 느낌 이런 것들을 크게 기대할 건 없고 다만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인조 가죽으로 방수 성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MG 플레이트가 만약 부착돼서 나온다 그러면 뭐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인조 잔디에서 물이 좀 있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역 선수로 천연 잔디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155g의 초경량 축구화를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그렇게 봅니다. 이건 뭐 푸마 쪽에서 어쨌든 라스트를 개선시켜서 좀 더 많은 발들 다양한 형태의 발들이 이 신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라스트가 개선이 이루어진 거는 큰,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축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퓨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울트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개선된 라스트 핏인데, 어쨌든 저, 제 경우에 이거는 250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울트라는 255로 가도 된다. 제 경우에. 제가 지금 250으로 신어봤을 때, 야, 이 정도면 오케이다. 하는 느낌이니까. 다만, 이 퓨처 때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프레트 엣지도 말씀드렸지만, 발의 저림이 현상은 이 제품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발을 신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알 수 있게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약간 양해를 구하고 그 정도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서 있거나 아니면 뭐 잠깐 조금씩 움직여 보는 식으로 해서 10분 정도를 해야 한 다음에 발의 저림 정도가 아, 이 정도면 실적에 들어가서 신발이 라스트가 조금씩 이렇게 핏이 성형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거치면 충분히 신을만 하겠다 하면 사시면 돼요. MG 버전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되게 되면 퓨처가 더 나으냐 울트라 나으냐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착화성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밴드 타입이고 여기도 이 밴드 타입에 의해서 신발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었을 때 전반적인 느낌도 기본적으로 이 퓨처인 경우에는 앞쪽에 약간의 패딩이 있다. 여기는 패딩이 없이 그냥 라이닝만 처리되어 있다 하는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MG 버전 두 개를 놓고 비교한다 그러면 큰 차이가 없다. 변별력이. 그거는 하나의 뭐 푸마 축구화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니까 이쪽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천 니트라 축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에 통으로 이렇게 그 커팅된 처리가 돼서 인조가 좀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보이는 이 심플하게 보이는 부분과 좀 다소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신은 상태에서 발을 감싸는 랩핑을 한다든지 락다운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신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MG인 경우에 어쨌든 무게 증가는 불가피하니까 이 제품의 MG랑도 크게 무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두 제품 중에서 내가 어느 쪽의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느냐 그 다음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신어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제품은 뭐 밴드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지만 그 다음 신고 벗는 것도 딱히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에 꽤 면적이 형성되어 있어서 퓨처랑 비교하면 발이 들어간 입구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나죠. 이 경우에는 이제 끈의 역할 어느 정도 필요하다. 왜냐면 신발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벗겨지는 않지만 그러나 퓨처처럼 좁게 만들어진 것과 이렇게 넓게 만들어진 것 사이에는 벗고 그 다음에 뭐 신고 하는 데서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라 생각이 들고 뭐 페박스의 특징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 푸마는 뭐 전부 다 축구에서 지금 페박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자체는 어쨌든 얇고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탄성을 갖고 있는 소재로 이미 알려져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뭐 이 자체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다만 이 푸마의 이 울트라 제품 늘 보지만 최근에 이제 이 축구화들이 뭐 유명 그러니까 큰 빅브랜드들이 이 본딩을 처리하는 방식 본딩으로 신발들을 전반적으로 쫙 마감을 하는 방식을 보면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는 여기 지금 안쪽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쭉 본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힐컵도 여기 힐컵도 지금 그렇게 들여서 패딩 같은 처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 여기가 지금 꽤 유연해서 이제 뒤꿈치 쪽에 까지거나 할 가능성도 조금 없지 않나 여기가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고 해서 이 퓨처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지금 밴드가 꽤 유연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안쪽이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제 푸마 MG를 기존에 신어보셨거나 신어보셨던 분들은 착화감이 훨씬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1.3 쪽으로 오게 1.4로 오게 되면 울트라에 더 만족스러우실 거고 그 다음 퓨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퓨처도 1.2까지 신어보셨던 분들 MG를 근데 1.3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 예전분에 비해서 훨씬 발이 더 편해졌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플로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베이퍼를 신으셨던 분들 중에도 조금 더 발볼에 대한 거, 발의 전체적인
신발 내부의 크기, 공간의 크기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돼서 조금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찾는다 그러면 역시 이 제품, 이런 어퍼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MG 아웃솔 플레이트가 탑재된 제품이 출시가 되면 충분히 사서 신을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지금 해외 사이트를 봤는데요. 해외 사이트 몇 군데 봤는데 아직 이 MG, 이 울트라의 1.4에서 MG를 못 봐서 까만 거에도 이 까만 제품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까만 제품에 MG가 만약에 나오면 한번 사볼까 찾아봤는데 안 나와서 울트라에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나오겠죠. 어차피 매번 이렇게 신발을 출시를 해줬으니까 울트라에 MG가 나오기 1.4 MG가 나오기만을 한번 손꼽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만약에 국내 출시가 되면 그 제품은 약속드리는데 실착을 해서 실제 이 제품의 특성, 이 울트라의 이 매트릭스 에보의 어퍼의 기본 특성, 제가 또 1.1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과 1.1 MG와의 비교, 실착 테스트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푸마 제품들의 근데 이 울트라 같은 경우는 1.4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게 되면 그 리뷰를 통해서 많은 울트라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마 울트라 1.4 FDAG 대한 제품의 리뷰였고요. 여기 세부적으로 지금 있는 뭐 그 텍스처의 무늬에 뭐 이런 패턴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거와 사실 비교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진 점 찾기가 어려워요. 페이지 상에 커팅되어 있는 부분들 조금 다르게 처리가 된 거 말고는 뭐 달라진 게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 카본 5가 얽혀져 있는 것도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미세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죠. 그래서 뭐 그거는 신발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서. 가장 큰 거는 역시 라스트 핏이 개선이 됐다. 그 라스트 핏이 개선의 핵심 원인은 어퍼의 면적이 좀 넓어지고 하면서 신발 내부 공간에 전반적으로 보면 1, 2mm 이상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그만큼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이때보다 타이트함 정도가 훨씬 완화됐다. 그런 점들. 그런 것만 조금 고려를 하셔서 나중에 MG가 나오면 매장에 가시거나 하셔서 신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퓨처는 250이 잘 맞는 편이고 역시 울트라는 255가 잘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축구와 나중에 울트라에 MG가 나오면 선택하실 때 좀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푸마 울트라 1.4 FGAG에 대한 그리고 1.3 MG와의 비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